이제 제가 사야 될 배추인데 저쪽 가게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배추철이어서 여기서 배추철이다 보니까 지금 알이 다 좋아서 배추하고 이제 물을 사러 왔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르노. 헬로라 씨. 그래서 까볼로 다치네 이제. 꽈트로. 꽈트로 캐스. 꽈트로 꽈트다. 배추가 좀 커가지고, 고춧가루가 집에 다 떨어져서 일단은 내포기 정도만 담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 준비하러 왔어요. 그리고 물을 좀 살 건데, 이렇게 게스트, 보이, 게스트. 됐어. 마스터 코지. 아, 꼬꼬리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너무 비싸. 너. 저 근데 안에는 이제 이 알이 얼만큼 꽉 차 있는지는 안에 봐야 돼요. 새벽에 와서 뭐 배추도 좀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오더라도 늦게 오면은 이제 배추가 좋은 건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이제 많이 물어보셨는데 여기 이탈리아만 이제 바타테 돌차라 그래서 여기 보인 요게 고구마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생강도 이렇게 크게 보이죠. 안녕하세요, 최순 언니. 아, 갑자기 돌아서 우리나라. 한 포기, 지금 여기 포기당 파는 건 아니고 무게당 파는데,
저기 키로당 8유로 정도를 받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배추 네 포기 샀을 때 12유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네. 시. 관테. 배추 네 포기, 그 다음에 무 큰 거 세 개 샀을 때, 네. 13유로 나왔어요. 네. 아, 우리나라는 가격 비슷해요? 잔돈이, 예. 없나 봐요. 아, 토마토. 근데 이거는 지금 살짝 색깔이, 네, 화면빨이 좀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빨간색인데, 예. 한국도 배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보면 이 색깔들이 너무너무 다들 이쁘죠. 네, 또 노란색 자연이 주는 색깔이어서 너무 색깔들도 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는 이제 그 식육점 네, 있어요. 자, 잔돈을 거슬러 받아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같은 이제 뭐 쌀, 여기 지역 쌀도 있지만 이제 여기 뭐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알량미들이나 뭐 이런 쌀들도 있고 찹쌀도 있고 여러 가지 콩 종류 같은 거 파는 데들이에요. 캔 통조림 같은 것도 많이 팔고요. 번갈이도 많이 팔고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서 네. 보통 이 시장이 그 건물 안에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끝으로는 고기, 육류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팔고 있어요. 네. 네, 삼겹살들도 네, 아 맞다 수육하려면 삼겹살도 사긴 해야 되는데 자오. 아, 조금 뼈가 들어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어떤 시장이 들어가 있냐면, 생선시장이 가운데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안에가 이제 그 생선시장. 아직 생선이 네, 준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막 시장을 오면 뭐라 그럴까요? 좀 생기가 좀 도는 느낌이 있어요. 배추를 너무 일찍 샀나 봐요.
저기 아구도 되게 큰 게 있네. 연어 머리하고. 이거 안쪽에 여기가 이제 치즈 파는 가게들은 여기 저장 음식은 이제 치즈는 이쪽에서 이제 팔아. 여기 바칼라 염장에서 지금 팔고 있는. 오, 라이베리아도. 제 과일 가게. 여기 시장 이름은 빛도리오 시장이에요. 빛도리오. 산도 보이고. 그 테르미니 근처에서 되게 가까워서요. 그 여러분들 민박집 혹시 머물게 되잖아요. 족발도 팝니다. 민박집을 여기 근처를 이제 테르미니 근처를 머물게 되면 다 민박집에 있는 사장님들이 장 보는 데가 여기에요. 이쪽 뒤에 가게는 아직 문을 다 안 열었어요. 여기 과일 가게들인데 지금 이제 또 귤철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라이브 방송 끝나면 제가 여기 위치가 어딘지. 예. 아마 지금 너무 제가 사람이 없을 시간에 오려고 일부러 새벽 시간에 왔어요. 왜냐면 좀 사람들 많이 다니면 또 우리 파밀리아 분들이 또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새벽에 사람 없을 때 쭉 가고 돌려보고. 여기도 그래서 그 민박집 분들이 오시면 막 단골집들도 있어가지고 좀 더 좋은 재료 이렇게 많이 빼놓기도 하고. 아직 여기는 문을 안 열었네요. 안녕하세요, 카페 작업실님. 주소 링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시장 보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쵸? 뭐 물건을 사도 좋고 아니면 물건을 굳이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경하면서 보는 것도 참 좋아요. 여기는 이제 시장 사람들 위해서 열어있는 아침 간단하게 먹으면서 시작하라는 공간입니다. 네, 바티칸 근처에도요, 거기 트리옹팔레 메르카토라 그래서 있는데 여기보다는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제일 큰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시작은 나왔어요.